소리 나누나. 우리가 전부 인기로 야옹인의 훈련을 감시하길 정말 잘했는데. 너구리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잠자리 무인기 철수시켜. 야옹아 멋있어. 이번 경기에서 1등은 문제없겠어.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간단치 않을 것 같아. 보자. 너르나 말 선수도 강팀이지만 륜석 우승컵을 거수하고 있는 적재빈이가 만만치 않을 거야. 일 없어. 우리 배심 있게 나가보자. 야, 이거 자칫하단 야옹이네한테 우승컵을 띄울 수 있겠는데. 아, 뭐 띄워? 아, 경기에 처음 참가하는 그 헷내기 것들한데? 방금 야옹이네가 훈련하는 걸 봤지? 뭘 좀 알고 댐비라. 우승컵을 거수하자면 야옹일 꺾어놔야 할 텐데 무슨 방도가, 어? 아, 가만있다. 그건 왜? 아,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서라도 방도를 찾아야 할 게 아니야. 넓은 이때. 찾았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뭐, 어떻게? 어떻게? 야옹아, 마저 먹어. 같이 먹자. 난 귤이 제일이야. 향기롭고 시원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거든. 건강에 좋은 비타민도 들어있고 귤은 앞만 보고도 싫지 않거든. 거미야 싫어하는 게 있니 뭐. 참, 백화점 앞에서 세워. 그건 왜? 축전들 사자고. 그거야 가방에 놓지 않았니? 이 예비가 있어야 할 게 아니가. 그거라도 얼마든지 경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아니 무슨 일이 생길지. 자와. 빨리 가자. 난 귤이랑 과일을 사오겠어. 이 저전기 가지고 축전지 시험해 버렴. 고맙습니다. 자, 이젠 신호가 오나 보자. 가방을 누르면 어떡해? 머리는 가만히 숨기지. 기린 정가, 좀 비껴서지. 어이구,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용량 성분들이 많은 것으로 하여 모두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빨리 가자. 누구리 아직 안 나왔어? 글쎄. 이렇게 남세와 관계. 아니 야, 이거 미안해요. 저희가 정말. 뭐래? 사상식이 실렸어? 맛을 돋보여주는
모형 비행기에 대한 걸안 몰라도 언제 그런 것까지 벌새가 있니? 많이 할수록 지식의 날개라고 하지라니. 아, 됐어. 빨리 가기나 하자. 어? 자유의 음악은 수분이 많은 담새와 과일일수록 여러 가지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전을 사니? 응, 자. 그건 왜? 낡은 축전지와 새 축전지를 헛갈릴까 봐 그래. 이야, 굉장하구나. 멋있다야. 야, 이거 우리 가방을 어디 가져가니? 이건 우리 가방이야, 달란씨. 너희 가방? 너희 가방은 어디 있었니? 저 나무 아래 여기 매대에 갔다 오는 새 없어졌어. 바로 이 가방이야, 달라이. 우린 거기 간 적도 없다야. 그럼 가방 안을 좀 보자. 보자 아저씨. 이건 무슨 날벼락이야. 자, 벌떼면 보라.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이거 영리하기를 소문난 노구리네가 아니야? 근데 왜? 우리 가방이 저기 있었구나. 그런 걸 괜히. 글쎄. 예, 찾았다. 가방 때문에. 이거 정말 미안하게 됐어. 가방이 꽃 같으니 내가 가져간 줄 모르고 서동을 피운 것 같은데 리에 주려마. 치. 야, 이거 가방을 좀 털어줘야지. 아이고, 정말 미안해. 아이고. 야, 아이고. 왜? 우리는 다정한 지난 동무들. 경의의 선사. 양발을 오늘 경기는 속도와 기교 경기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되게 됩니다. 엄마, 어느 선수가 이길까? 아, 그야 야옹이 선수겠지. 감독이 령리한 너구리가 아니니. 연속 우승자로 시상대를 들었다 놓은 적재비 선수. 아니다, 야옹이 내가 이긴다. 아이고, 여기엔 적재비 선수들이 매번 1등했다고 했다. 이 아니야 안 좋겠다. 야, 이제 두고 보려무나. 준비. 지금 비행기들이 출발선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비행기들이 귀환점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귀환점을 돌아섰습니다. 부딪히면 아, 또 다시 한 개만 가서는 교락입니다. 이게 상승하라 빨리. 이거 어쩐다. 이거 좀 미안하다. 왜 이런. 양아, 위험해, 피하라. 날새들도 날아들기 저하는 교락점을 과연 돌파하겠는지 지금 관중들도 손에 땀을 쥐고 마음을 저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공입니다! 벼랑장을 재치있게 빠져나온 야옹이 비행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 본 적 없는 아주 멋진 장면을 보여준 야옹이 선수. 드디어 맨 먼저 결승선에 들어선 야옹이 선수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넌 아까 적재비 선수가 이긴다고 했잖아. 야옹이 형님이 이기면 좋겠는데 지면 어쩌나 했다. 이야, 펄펄 나누나. 벼랑점을 통과할 때 난 심장이 다 멎는 줄 알았다야. 그쯤한 거야 뭐. 기교 경기에서도 앞다리를 내주면 안 돼. 아차, 넌 쥐우를 좋아하지? 축전지가 많이 소모됐을 거야. 꼭 갈아 껴야 해. 축전지. 아차. 자. 아싸, 속도 경기에선 야옹이네가 이겼지만 기교 경기에서야. 기교 경기를 거치 시작하겠습니다. 기교 경기는 정례의 경기 규칙을 벗어나 두 개조가 출연하여 관중들이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연 어느 팀이 우승하겠는지. 우리!
서로 만만치 않은 승격심으로 재치있는 기계 장면을 펼치는 두 비행기. 멋진 기교를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는 쪽지비 비행기. 양화! 해바라기 회전! 좋아! 그거야! 이거 왜 이래? 아니, 양화! 왜 그래? 이 축전지가 다 나갔어! 뭐? 벌써? 야, 그럴 수 없겠는데. 하지만 야옹이 비행기는 웬일인지 더 이상 기교를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재비 비행기가 회오리바람 기교를 펼치고 있는데 역시 경험 있는 선수가 다릅니다. 이건 우리 축전지가 아니야. 난 총색 원주필로 표식을 했는데 이건 까만색이구나. 가만, 혹시 우리가 경기장에 들어올 때 적재비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꿔놓지 않았을까? 알만해. 저희들이 이겨보려고 노조란 짓을 한 것 같아. 이 교활한 놈. 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어떡해. 알아보긴 뭐난데. 어. 어른들이 그러는데 적재비들이 야옹이네 축전지를 바꿔놨대요. 당장 우리 축전지를 내놔. 축축축. 왜 그래? 아, 글쎄 우리가 말이야. 축전지를 바꿔놨대? 축전지. 야, 이거야 어디? 똑바로 말해.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 아니, 여기선 무슨 일 들여? 에? 아, 글쎄 우리를 도적이라고 막 몰아대지 않습니까? 야, 아, 글쎄 축전지를 우리가 바꿔놨다나요? 경기에 참가다 이런 억울한 일은 처음 당합니다. 우리 축전진 파란색으로 별 표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까만색이니까. 자기 그래 바꿔놓은 걸 봤나? 어? 아, 참아, 우리야 수준 있게 더덕 경기 해야잖아. 야, 이거, 야, 비키라 안담님에. 얼굴 있대지. 그래, 바꾸어 놓는 걸 봤습니까? 예? 에? 뭐 봤죠? 이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에이, 야단 났구나. 누나, 무슨 방도가 없겠니? 어? 내 백화점에 가서 축전지를 사오겠어. 시간이 가는데 어찌 그럴 새가 있니? 아, 그렇다고 배우고만 있겠니? 예, 정말. 아, 이거 야우지. 수분이 많은 남새와 과일일수록 여러 가지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야, 이러다가 질 게 아니야? 저것들 왜 그래? 에? 저거 비행기가 동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 같다. 치, 원격 조정하자면 축전지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 있어? 자, 빨리 동작을 시켜봐. 아, 이건 뭐야? 아, 이 목걸이로 등을 망신시키자, 빨리. 에? 귤 먹거리? 금 먹거리? 참 멋있다! 이야, 시간이 없어! 빨리! 이야, 신기한 날개로 솟구치는 야옹이 비행기! 아니, 이거... 관중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재치있는 기교 동작을 펼쳐 보이고 있는 야옹이 선수! 정말 희한하구만. 이야, 멋있구나. 야, 뭘 봐. 우리 비행기가 떨어진다. 야, 이거 손이 왜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야! 나 정말 바꿔놨어? 어? 이따 보라, 야! 그럼 너 우리한테 또 다른 축전지가 있었다는 거야? 경기조직위원회에서는 경기를 파탄시키려고 부정행위를 한 적재비 선수들을 퇴장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에이 비열한 놈들. 나쁜 놈. 지금 명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이 하늘의 통째로 그려놓으며 신비로운 광경을 펼쳐 보이는 양희 선수. 신비한 날개로, 아니 지식의 날개로 단연 우승의 첫자리를 차지한 양희 선수. 이야, 양희 이겼다. 이야, 그렇지. 아즈미, 귤을 가지고 어떻게 전기를 일으킬 수 있나요? 과일과 냄새 속에 동과 아연으로 된 손을 꽂아놓으면 동은 양극, 아연은 음극으로 된단다. 그렇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이온들이 양극과 음극으로 끌려가면서 전기를 일으킨단다. 엄마, 나도 열심히 배워서 너구리 형님처럼 될래요. 우리 깔거리가 정말 영구나. 나도. 난더구리가 백화점에서 새 상식을 볼 때 필요 없는 걸 본다고 막 성까지 냈는데. 지식엔 필요 있는 것과 없는 게 따로 없어. 많이 알아야 성공의 날개를 더 크게 펼칠 수 있어. 맞아, 지식의 날개라고 하지 않니?